신장기, 한국인의 신장기란 1입니다. 뭘까요? 지금 전혀 종을 못 잡고 계시네요. 2단계 힌트 드릴게요. 통증은 심장의 구조 신호라고 하네요. 심정지. 그러니까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는데요. 질환입니다. 질환. 심근경색. 그거 쪼이는 그거 있잖아요. 협심증. 3단계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가슴 아픈 사연. 화병. 보이세요? 협심증 완성다. 예. 움직이기 위해서는 심장 바로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올려져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이 동맥이 심장의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때가 끼고 또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관상동맥에 이런 동맥경화증이 일어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이 되고 협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3단계 퀴즈. 심각한 치사율입니다. 우리는 심장이 질환하면 심장마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2단계 보여드릴게요. 혈전으로 막힌 심혈관. 그럼 이게 그건가요? 심근경색? 심근경색, 이지은 씨. 네. 심근경색 갑니까? 네. 나올 때까지 해볼랍니다, 심근경색. 심근경색, 이지은 씨. 정답. 나왔네요. 심근경색증 그러면 이런 협심증이 좀 더 심하게 진행이 돼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가 괴사가 되게 되고 영구적으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근세포마저 완전히 손상이 되게 되면 비교적 아무리 빨리 잘 조치를 했다고 해도 완전한 복구가 어렵다 보니까 심부전, 심장이 제대로 뛰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심부전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괴사된 상황에서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심장 정기나 위험한 사망에까지 이르는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여지껏 너무 좋았거든요. 컨디션이. 근데 막 저런 얘기하니까 막 심장이 오그라져요. 스트레스인가요? 심장에 오는 질환 중에는 스트레스 심근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심장이 아파지고 실제로 심전도를 찍어보면 마치 심근경색증이 온 것처럼 대단하다. 보이는데 혈관에 들어가서 찍어보면 정상인 거예요.